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중에 또 좋은 정부 발표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레벨 1인 상황에서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오랜만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좀 인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영화 봤어요? 예, 친구 영화 보면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오나 지금 가물가물하다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예, 거기 보면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서로 보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영화를 많이 봤는가 보네. 다 잘 따라하네.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뭐 리트릿이라고 하면 잘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교육자 수련회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웰링턴에 갔다 왔어요. 예, 웰링턴에 뭐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주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강성준 목사님한테 확답을 받기 위해서 예, 웰링턴 가서 목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오시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 만날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4월 둘째 주에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 교회는 얘기 안 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행히 이제 레벨 1이 지난 주간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오늘부터 제자훈련 2021년도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제자반 했던 친구들한테 작년에 개강 예배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록다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강 예배를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개강 예배를 못하고 그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이제 록다운이 금방 끝나면 이제 모여서 개강 예배하고 시작해야지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4주 정도 아마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풀릴 것 같지도 않고 풀려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제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오래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개강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있는 데서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이제 2021년도 제자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자훈련 신청한 사람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 안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다 신청을 해서 제자 훈련을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제자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너무 편하게 한 해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빨리 끝내봐야겠다 생각하고 서로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또 감사한 것이고, 또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마음의 부담과 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 집에 가라고. 올해 내년에 받아도 되니까 가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숫자를 좀 줄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저는 이제 만약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세 번을 일주일에 해야 됩니다. 화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하고 주일 오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뭐 우리 이제 한 번씩 리트릿도 가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을 가야 되잖아. 이제 해보니까 다른 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훈련을 매주마다 같은 다른 그룹에서 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1년에 뭐 리트릿 같이 다니다 보면 1년 다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말고는 대부분 제자 훈련을 다 지금 받은 친구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나도 제자 훈련 받았을 때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그 마음을 열정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어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후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받고 뒤에 받는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끝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 된 모습으로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중보기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힘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전에 제자 훈련 수료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면 1년 중에 어느 한 날 정해가지고 맛있는 걸 사들고 와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도 제가 종종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나도 그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또 그렇게 큰 거 아니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면 아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또 한번 한마디 할 수 있잖아. 내 때는 아니랬는데 너무 보니까 지금 놀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분위기를 다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5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는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이제 가지예요. 그래서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뺏상 마르고 뭐
버려지든지 장작이 되든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디에부터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전반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살았던 부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친구들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올 한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을 지금 나누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제자들은 뭐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형제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그런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그런 친구 사이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뭐 1, 2년, 3년 정도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해왔던 그런 직업들을 봐도 이 공통점이 사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리로 살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진짜 형제로 두고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도무지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한 명만은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각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한테 돈을 드려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참 시간도 부족하고 할 것도 많은데 특별히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나도 내 시간 내에서 한번 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종하고 친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무엇을 하는지 아는 존재예요.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벗어나서 동등한 친구로 너희들을 대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였어요. 이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고 사람의 어떤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종이라는 것은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그 내 의견은 어떤지 말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얘기하면 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혹한 형벌이 가해져도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만 듣는 사람이고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지라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살아왔던 것이 제자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친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시키는 것만 기다려 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친구로 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친구인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동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너희가 내 친구로서 그렇게 좀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큐티를 엄청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정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색하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워지고 나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상황과 형편과 문제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어려운 일과 또 고민들을 놓고 과연 나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상담하고 누구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또 풀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삶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 친구 대신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제자훈련 올해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친구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믿게 된 것이고 내가 하누리교회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누리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또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서 여러분 봉사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럼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를 내가 과연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늘계 청년부에 뭐 10년, 어떤 친구도 20년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친구로서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갔고 또 옛날에 맺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옛날에 뭐 회장도 하고 뭐 목자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발언 가운데는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얻고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도 분명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네가 70년 80년 살면서 한 번만 열매를 맺으면 된다, 한 번만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때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때로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또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고, 또 무엇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을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 예전에 언제적에 있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친구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열매를 정말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걸리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람도 견뎌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견뎌야 되고 또 때론 해충들의 공격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말씀만 딱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야기해야지 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앞에 첫 번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내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일들이 참 쉽지 않고 내가 해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제자훈련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하고 선서한다고 해가지고 1년 그냥 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하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좀 더 제가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하고 좋은 마음, 또 내가 이번에 새롭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탄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의 길 앞에 하나씩 하나씩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에 잠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아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훈련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결론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나임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라는 그런 이제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친구 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되는 일들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친구요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이 훈련의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함께하게 하신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우리의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제 제자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은 우리가 만나서 잘 마무리를 했지만 훈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제자반 받았던 친구들이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목자로 사역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조장도 했겠죠. 그래서 뭐 한 사람도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그냥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수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수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기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수는 똑같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아 목사님 저는 뭐 훈련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공부하려고 배우는 그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훈련하면서 시간 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잘 대처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훈련만 받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야 돼요.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가 있는데 아, 나 훈련 받았으니까 전쟁은 알아서 하고 나는 저 뒤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목숨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꼭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훈련받고 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올 한 해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도 물론 열심히 잘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가 예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받을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마다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훈련생을 통해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전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